지금 5.18 광주 예년하고 네. 상당히 달랐던 것 같은데 좀 네.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십시오. 네, 윤석열이 그 지난해에서 네. 올해도 간 것은 상당히 이거는 평가할 만한 일이다. 네. 아예 안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갔다는 거는 네. 하여튼 잘한 일이에요. 내년에도 가면은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인정해봐야 뭐. 내년에. 내년까지 가면 정권이 내년에 가긴 어려울 거예요. 감옥에 네. 가 있는데 갈 수가 없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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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지금 왜 그러면 갔느냐. 네. 저는 지금의 아주 그 매우 얼어붙고 있는 여론.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토마토의 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예. 선생님께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봅니까?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방류해서는 안 된다가 68.7%, 네. 68.4%, 방류해도 된다 25.7%, 잘 모르 네. 5.9%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30에서 35 이 정도 네. 선인데 방류해서는 안 된다 25.7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다른 조사도 많이 비슷합니다. 네. 이거는 미디어 토마토 조사였는데 여론조사 예. 꽃의 조사를 보면 네.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굴욕적인 결정이다 66 뭐 올바른 판단이다 2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거의 70대 25 그러네요. 이런 구조예요. 또 후쿠시마 사찰단 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이 직접 전화 면접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론조사 네. 고체 이 안전성 검증은 불가능하고 오염수 방류에 명분만 주게 될 것이다. 그 들러리가 될 것이다. 네. 68.7 이 독자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22.6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딱 25대 70 이렇게 굳어져 있고요. 그런데 어. 윤석열 지지율만도 못한 현격하게 그보다 모자란 이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은 후쿠시마 예, 관련해서요. 이거는 네. 후쿠시마 여론이 절대적으로 반대쪽에 기울어져 있고 예. 이게 그 여론의 어떤 그 이 폭발력이 있는 그 네. 뭐 인화력이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남국 의원 이슈도요. 네. 이 후쿠시마 이슈를 덮기 위한 그런 공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물론 이제 김남국 의원의 그런 자산 증식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그거는 뭐 보는 자산, 시각에 따라서 자산에 예. 대해서 국회의원이 그런 거에 그 신의를 쓸 여지가 있느냐라는 비판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지금 한 대 때릴 걸 열 대 때리고 열 대 때릴 걸 백 대 때리는 이런 행태는 거의 천 대 때리는 것 그렇죠. 이거는 공작의 다름 아닌 거고요. 네. 그 공작은 왜 무엇에서 비롯됐을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유관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시찰단이 가긴 가는데 예. 한덕수 총리인가 네. 어젠가 그저 잠깐 방송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뉴스가 안 나오던데 네. 시찰하고 관찰하러 간다. 아예 대한민국 총리가 이렇게 규정을 내리대요. 네네. 참 희한한 사람이야 그 사람. 일본에서는 시료 채취도 안 된다라는 예. 말이 있습니까? 그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아니다. 아 그냥 화선님 구경만. IAEA에서 다 하는데 얘들이 와서 뭘 감히 까불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IAEA는요 국제기구지 이 국제기구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 방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게 될 이웃나라가 시료 채취하고 안전성 검증하겠다는 거 그거는 이 주권적인 그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주권적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 그래 놓고는 이웃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 이거는 모욕입니다. 네. 이런 모욕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니, 대만도 그래서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네. 외교 관계가 대부분 단절된 대만도 저러고 있는 판인데, 네.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금 일본 앞에서 고개 조아리고, 뭐, 그냥 뭐든지 일본 뜻대로 하십시오. 예.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요. 예. 우리 네, 국민들의 네. 분노가 아마 이 방류 때를 맞춰서 점점 고조될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조만간 어마어마한 촛불이 이제 불붙을 겁니다. 여기에는 윤석열을 지지하지만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국민들도 네. 붙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은 이게 진짜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부산이라든가 이쪽에 네. 인근 해안에 있는 어민들이라든가 주민들도 네.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 이게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제 네. 남해권. 남해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에, 그 수일내로 이 우리 바다를 오염시킬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그 직접 이해 당사자가 될 그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네. 신문들을 제가 봤어요. 아, 그래. 지역신문 다 났다라고. 그 사설을 봤는데, 예. 이 지역신문들이 뭐 그 지역의 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이 신문들이 기본적으로 대개는 건설사 기반이고, 그렇지, 맞아요. 건설사는 그 지역의 기득권 세력들, 자본가들을 대변하거든요. 네. 적어도 기득권 자본가의 입장이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일종의 보수 집단 아니겠습니까? 선거 때마다 보수 정당에 지지를 했던 이 세력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설을 읽어보면 와, 100이면 100, 100이면 100 반대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네, 그리고 또 저 정권이 넘어가면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 자체가 보수이기 때문에 보수가 다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보수적인 그런 논조를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KBS 부산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진짜 5.18 문제와 관련한 광주 MBC 보도를 방불케 하는 정말이요. 아주 강력한 그런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중앙언론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중앙언론 한 줄도 한다. MBC 좀 낫는가? 뭐 한강에 오염수가 들어올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보도가 안 되죠. 아, 잘 보도가 안 돼요. 다 김남국 뉴스로 덮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나 이 보수 정권은 말이죠. 자기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있으면은 다른 야당에게 불리한 이슈를 만들어서 가공해서 나중에 훗날에 가서 아무 일도 아닌 이슈로 할지라도 지금 당장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 공작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그냥 때마다 넘어가는 인간들은 지각이 없는 인간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걸 조장하는 네. 그 민주당 내의 그 정치인들은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지금은 공작적 이슈 몰이를 그냥 뭐 필터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다 네. 받아들이면서 김남국 죽일 놈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네. 뭐 기본적인 동지 의식은 고사하고 아주 기초적인 정무 감각도 없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예, 네. 참 그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그 말도 있더라고요. 아, 이 제가 어디 저기 봤던 예, 건데 잠깐만요. 예. 그 내일하고 모레 예. G7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거기 이제 윤석열이 가잖아요. 예. 또 G7도 아니면서 아니면서 이제 기시다가 초대하고 가는데 예. 거기서 후쿠시마산 뭐 음식을 G7 정상회담에 다 먹이겠다. 알려진 먹을 거예요. 처먹을 거예요. 아, 예. 윤석열도 먹겠네요. 당연하죠. 예. 아니 그 사람은 뭐 그 방사능 유출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심하고 먹겠네요. 예. 그 어떤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시찰단 와서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 그런 다음에 방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방류가 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불이 붙을 겁니다. 안돼 불이 붙는 건 좋은데 저 제껴야 되니까. 근데 투기하면 그걸 막을 길이 없잖아.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걸 투기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은 지금 아주 최고 수위로 반발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보도 잘 안 돼요. 예, 보도 잘 안 되죠. 중국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 미국이 말이죠. 미국이 그 일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눈 감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은 역사적 그 큰 그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예, 범죄자나 마찬가지예요. 저 특히 방조하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이 저렇게 허용하니까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IAEA가 일본 손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동맹의 한 축이라면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이라면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미국 보고 이런 식이냐? 당신들에게 우선순위가 일본이 앞선 거 알고 있는데 우리 빠지겠다. 우리가 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 보조를 같이 하겠다. 그렇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내가 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대통령인데 내가 지금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겠는가? 미국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유감이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할 윤석열입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갈아치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미국, 일본에게 굴종적인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치의 양보도 없다라는 뜻이
정확하게 강력하게 규합이 된다면은 미국도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렇게 다른 나라 정상들한테 인정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문 대통령이라는 인물에 대한 호감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된 맞아요. 정부의 맞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왜 존중을 못 받습니까?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검찰 쿠데타로 집권한 걸 세상이 다 아니까. 프랑스 매체에 따르면은 저기 콜걸로 알려져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김건희에 대해서 그렇게 네, 꽤 된 보도입니다. 보도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다 알아요, 세상이. 지구는 둥그니까 네. 다 알아요. 다 연결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얼마나 우습게 하면은 뭐 옷걸이라고 했나요? 빨래 건조대. 참 국제 방식입니다 지금. 예, 이게 이런 현실을 네.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윤석열이 끌어내리고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못하게 방류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진 지도자를 선택한다면은 미국도 신경 쓸 겁니다. 야 결국에 태평양 건너서 네. 미국한테도 영향을 미칠 텐데 미국 국민들은 뭐 하고 있나 몰라요. 그 사람들도 생선 먹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사는 사람들 맞아요. 당장 그 일본에서 가까운 뉴질랜드, 필리핀 네. 또 오스트레일리아 누가 해수 욕을 하겠습니까? 나 정말 참 이게 생태계라는 파괴고 해양 테러거든요 이거. 네네네. 이런 게 G7 정상들 모아놓고서 후쿠시마 뭐 나온 거 먹이고 그러면서 통과시켜갖고 인류의 재앙을 가져오겠다는 G7 국가. 네. 참 이게 그 일본 정부는 오염수라고 하지 않고. 처리수라고 하는데 알프스라는 장비를 거치면은 네. 삼중수소만 남고 이걸 바닷물로 내보내면은 희석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삼중수소와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는 충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학자들 얘기에 따르면은 이거는 생물 유전자에 손상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네. 이런 그 일부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삼중수소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이 이야기하지 않는 네. 그 핵 연료봉이 녹아내린 거기 때문에 60가지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세슘 같은 경우 삼중수소의 722배 그리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 무려 1556배가 넘는 방사능을 내뿜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왜 이건 얘기하지 않죠? 네. 삼중수소 희석된다. 이 논리로만 지금 일본이 밀고 있는데,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데? 얘기가 없습니다. 일본 말만 듣고, 알프스니까, 이거는. 알프스를 거쳤기 때문에, 이건 처리수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 정권은 일본 총독의 발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심정원님이 방사능 비가 내릴 수 있다. 이거 태풍이 불면은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그 태풍이 비를 한반도에 뿌리게 되는 거죠. 방사능 네. 비가 내린다. 그렇죠. 그렇게 되 태풍이 그냥 소용돌이를 쳐서 한반도로 맞습니다. 돌아오게 되면 예. 수일내로 이제 진짜 방사능 바닷물을 우리가 일본이 과거에 만주 한반도를 침략하고 또 만주를 침략하고 네.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고 네. 그러다가 결국은 하와이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무수한 인류의 그 사람들을 죽이고 말이죠. 그랬던 아주 그 망할 놈의 민족인데 그 이번에 이 오염수를 또 방류하면서 투기하면서 네. 이 해양 테러를 일으키면서 인류를 네. 완전히 그 인간들의 그 이 정신 세계는 대체 예. 어떻게 그 만들어진 정신 세계인지 너무 의문이 들어요. 앞에서는 네. 뭐 그냥 공손한 척, 얼마나 친절한데요? 친절한 척 하이 하면서 말이죠. 예. 뒤에 가서 비수를 질러요. 예, 이게 뭐 양심 있고 그리고 또 정의로운 일본인도 분명히 네. 있습니다만은 이런 행태를 보면은 이거는 거의 야만족들의 야만족이죠. 이거는 완전히 아닌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런 일본의 이런 무지막지한 행태에 대해서 맞서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대통령이란 자는 지금 완전히 일본에 밀착돼 가지고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니 네. 몰아내야죠.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존의 문제예요. 어? 예. 이거는 빨리 끌어내려야 네. 그래야 국제사회에 그동안 윤석열이가 해왔던 굴욕적이고 불이한 그런 외교를 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의 그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네.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